좋았어요. 분할주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여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수박 조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박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다가 최근에 어떤 한 구독자 학생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시면은 달조님 안녕하세요. 달조님의 영상을 즐겨보고 있는 학생부 소재입니다. 수박으로 입을 만든 이 영상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직접 따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수박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히 너무 기뻐요. 플러스 친구들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을 공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깎은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초점 왜 안 잡히냐? 정신 안 차려?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기대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내 영상을 진짜 인상 깊게 보셨구나. 그러면 올해도 한번 깎아 봐야겠다 싶어서 수박을 한 통 샀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째 조각 시작해 볼게요. 우선 준비물은 수박, 도마, 식칼, 뭐 과도, 아트나이프, 숟가락, 각종 조각도 세트, 그리고 수박에 그림을 그려줄 유성 매직, 직접 먹어야 하니까 소독제, 이거는 소독용 에탄올이고요. 얘네들로 이런 도구들을 다 한 번씩 닦아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알코올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여름에. 그리고 접시를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요 알코올 수압으로 이런 도구들을 다 한 번씩 닦아줄게요. 얘를 올해는 어떤 디자인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입을 한 3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면 요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부터 좀 괴랄한데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냥 깎아볼게요. 아트나이프를 들고 밑그림을 따라서 얇게 칼집을 다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깊게 칼집을 내는 게 아니라 한 2mm 정도만 칼 선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그어주는 게 중요해요. 칼집을 내줬고요. 둥근 날 조각도로 이거를 파줄게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깊게 파면 안 됩니다. 얇게 초록 부분만 없앤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표면 다 깎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입과 이 주변의 경계선을 한 번 더 나눠줄게요. 이거 어려운데 한번 보면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입, 여기 입술. 여기랑 또 다르죠?
이렇게 수직으로 칼을 세워서 90도로 쭉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칼을 이렇게 세웠던 걸 눕혀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단차가 나뉘어요. 그러면서 경계가 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경계가 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빨을 표현해주고 난 다음에는 입부분을 파줍니다. 흰 부분이 생각보다 깊으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욕심부리지 말고 파볼게요. 그러면 뭐 대충 아씨 진짜 봐도 비주얼 쉽지 않네? 우선 빨간 부분은 막 물이 막 질질 흐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이게만 파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혀를 표현할게요. 이빨 단차 내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 잘라낼 부분을 수직으로 한번 그어주고 옆에서 눕혀서 한번 또 반대편에서 눕혀서 한번 하면은 이렇게 딸칵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생각해보면 수박만큼 희한하게 생긴 과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록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생길 생각을 하냐. 심지어 속은 빨개도. 지금 이빨 깎으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동기 언니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동기들이랑 모여서.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우연히 언니의 입을 봤는데 이빨이 너무 고른 거예요. 마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되게 이쁜 거예요. 조약돌이 줄지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언니 혹시 교정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교정 안 했대요. 그래서 언니 이빨 되게 이쁘다, 가지런하다 이 말을 했어요. 언니 이빨 되게 가지런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언니가 말하기에 맞아, 나 이거 치열이 골라가지고 시청에서 연 예쁜 이빨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대상을 탔다고 했나, 1등상을 먹었다고 했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 나갔을 때 이빨의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빨이 이쁘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한 단상 같은 데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있대요, 후보들이. 그러면은 이빨을 이 하고 나서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그 이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는 모습을. 그러면 의사선생님인지 뭐 그거를 이쁘게 보시는 어른들이 보고 아 몇 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회가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자연적인 사람 이빨이 저렇게 치열히 고를 수도 있구나 싶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빨을 조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른 치열 대회? 고른 치열 어린이 대회 같은 데 나가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되게 신기한 대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등을 수상한 어린이는 정말로 치열이 아름다웠다. 문득 밥 먹다 쳐다봐도 우와 싶을 정도로 고른 치열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렇게 두 개를 뚫고 라스트. 입이 좀 크니까 이빨을 좀 크게 해볼게요. 치아 중심선 잡아주고, 왜냐면 윗니랑 아랫니랑 중심이 맞아야 좀 균형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에 이빨을 조금씩 더 리얼하게 다듬고 입속을 파내볼게요. 이제 옆에다가 이제 썰어낸 과육 물이 질질 흐르잖아요. 얘를 덜어낼 그릇을 따로 둬주세요. 그래야 이거 뒤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저는 안 먹을 건데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칼이랑 손 깨끗이 하고 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부위예요. 꺼내는 게 좀 괴랄하긴 하지만 멀쩡한 수박 과육이에요.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수박 마실 기분이 이상한데? 이렇게 파고 나면 잘은 안 보이지만 안에 과즙이 찰랑찰랑 하거든요? 그래서 깎다가 흐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빼줍니다. 얘는 혀를 표현하기에는 입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수박 다 먹을 거니까 너무 길게 파지 마세요. 이 정도만 파면 충분해요. 그냥 아 깊이가 있구나 싶을 정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 이렇게 조각 전공자의 수박 완성입니다. 뭔가 보기만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수박이 만들어졌네요. 요즘은 해가 갈수록 여름이 더워져서 저한테는 정말 힘든 계절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미치광이 수박을 깎으면서 더위를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수박 조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조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